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닥터강입니다. 당골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그 원내에서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걸 또 유튜브에 올리자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우리가 기술 중에 어깨 쪽에다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은 단골 병원에 외래에서 이제 환자들을 안내하고 설명하고 하는 우리 상담실장, 이실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단 한번 타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골병원의 상담실장 이혜진입니다. 원장님, 반복적인 어깨 사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어깨 손상을 입었을 때 많이 아프고 어깨 소리도 나고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이 회전근개 파열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립을 하기 때문에 어깨는 사용하는 이런 각도가 더 중요합니다. 고관절이나 무릎관절은 이제 체중을 디디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깨는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사용할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되게 뻣뻣해지고 손상을 잘 받기 때문에 스포츠를 많이 하는 30대 후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사람들이 관절이 잘 굳게 되거든요. 손상이 계속 쌓이면서. 그걸 우리가 흔히 50견이라고 합니다. 50세 어깨란 얘기인데 유착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회전근개는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막 위에 또 보강해주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앞쪽과 뒤쪽 그리고 어깨 위에서 오는 이 근육들이 관절을 싸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움직일 때 이 뼈에 찍히거나 비벼지면서 여기가 찢어질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극상근이 잘 찢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회전근개 파열은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뱅글뱅글 잘 돌면 괜찮은데 얘가 불안정하게 파 찍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벼지거나 하는 반복적인 작업들을 잘못된 자세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외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거에서 여기가 찢어질 수가 있죠. 크게 보면은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하고 많이 써서 생기는 그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 이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여기 견동이라고 어깨 위를 이렇게 덮어주는 뼈가 있는데 이 뼈 밑으로 뼈 조각이 자라 나오면 그걸 골극이라고 합니다. 그게 회전근개를 자꾸 쿡쿡 이렇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의한 골수성 구조의 구조 때문에 생기는 회전근개 파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외상성, 비외상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회전근개 파열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이 뼈와 이 몇 뼈의 위치가 똑바른지 봐야 돼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회전근개가 잘 찢어질 수 있겠죠. 네. 견갑골보다 상완골의 위치를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견봉이 밑으로 자라나왔나 이런 거를 엑스레이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게 하도 찍히다 보면은 여기에 석회화건염이라고 인대가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로 볼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발검사라고 어떤 특정한 각도를 올릴 때 찍히는 소견이 있어요. 이두박근이라고 여기 앞으로 쭉 내려오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 염증도 잘 생깁니다. 눌러봤을 때 아픈 거라든지 어떤 특정 각도에서 아프게 되면 그걸 유발검사라고 해서 그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초음파라고 이런 초음파를 이렇게 대보면 여기가 이제 어디가 찢어졌는지 볼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초음파의 단점은 뭐냐면 바깥의 문제를 볼 수 있지만 이 관절 안쪽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관절 안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관절을 싸고 있는 어떤 연골이 찢어졌는지 알고 싶으시면 그때는 MRI 찍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엑스레이 찍고 유발 검사를 하고 경과관찰 하다가 안 되면 초음파를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주사치료를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MRI 찍고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장님,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 비용 부담은 줄 것 같은데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초음파를 여기다 대고 여기다 실을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실을 끼워 넣어서 여기 끼워 넣으면 이렇게 딸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특수실을 삽입한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쭉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고 나서 그래도 완벽하게 쪼그라지진 않겠죠. 그래도 여기 실이 있으면 그 실 주위로 여러 가지 조직들이 덮이면서 상처가 아물게 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축소봉합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술이고 피부에 절개선을 간단하게 내고 실을 넣기 때문에 절개선도 크지 않고요. 마취도 어깨만 마취하거나 살짝 재우는
부분 마취만 하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소봉합술은 제대로만 된다면 꽤 좋은 수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죠, 이렇게? 네. 구멍을 내요. 네. 구멍을 내면 이 뼈 밑에서 줄기세포와 비슷한 물질이 자라나와서 여기를 덮어주는 골수자극재생술이라는 거에 대한 영상인데 지금 여기 구멍이 나고 있죠. 구멍을 내고 나면은 드릴 같은 거로 다다다다 뚫게 되면 이게 구멍이 나요. 물론 이거 할 때 아프기 때문에 환자를 좀 재워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피가 나고 있죠, 이렇게. 피가 나게 되면 여기 골수에서 쭉 줄기세포가 나와서 인대를 이렇게 회복시켜준다. 이런 원리거든요. 이거 사실 뭐 무릎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임상적 데이터는 이미 벌써 다 나와 있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요거를 바로 시술을 하면 뭐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여기 조금만 찍고 하니까 네. 뭐 이게 많이 찢으면은 뭐 아프고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 찢어가지고 실로 없고 당기는 정도고 구멍을 살살살살 뚫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아파지는 않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외래에서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외래에서 한 6시간 정도만 안정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다. 오늘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잘 됐다고. 맞아요. 안 아프다고 하시니까. 네. 예, 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겁내지 마시고 이건 충분히 외래에서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취도 그렇게 심하게 안 하거든요.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존의 PIMS 치료에서 뭐 특수 질환으로 병행되는 뉴 PIMS 치료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단골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강석중 병원장님과 회장근개 파열 뉴 PIMS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 해보는 대담식 형식인데 편집을 잘 해주고 삐꾸가 나더라도 잘 메꿔가지고 음악으로 커버해주길 바라고 맞아요. 네, 열심히 해봤으니까 다음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